지금 2위 남으로 해야 제일 귀여워요. 결국 2위네. 어? 결국 2위네. 1위는 2위인데 어떻게 이기냐? 2위는 아무도 못 이겨. 나밖에 못 이겨. 이거 펀치. 이거 펀치. 투키즈룸 창빈 한. 오늘은 투리라차입니다. 투리라차. 너무 익숙한 그림이죠. 네. 아, 처음에는 평냉 나 싫어했지. 네. 그래. 싫었는데. 다들 잘 들어요 지금. 평냉이랑 우설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 잘 들으세요. 아, 난 평냉을 처음에는 와 국물 그렇게 맛있대. 이게 계속 들어간대. 얘 너무 좋아하는 거야. 평냉 거리니까 작업할 때마다 평냉만 먹으러 가니까 난 보사 항상 갈비탕이나 아니면 뭐 그런 딴 거를 먹었거든요. 근데 국물을 마지막에 살짝 들이켰는데 괜찮네. 근데 이게 아무 생각 없다가 갑자기 평냉이 땡기네. 아무 생각 없다가 이게 그 네. 냉면은 나온다니까. 냉면으로 진짜 깜짝 놀랐어. 그리고 얘 우설을 얘기하는데 야 진짜 우설이 뭐야. 소혀지. 소혀지 우설 그거 진짜 맛있어요.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식감이 다르지. 아주머니께서도 이렇게 해주시는데 이게 진짜 소혀로 하는 거예요. 아 소혀지만 혀가 훨씬 엄청 길다. 이게 여기 있기 때문에 그 되게 고기 같을 거다. 그래서 혀 딱 먹어봤는데 와 진짜 계속 생각나는 그런 식감과 그런 맛. 진짜 중독성 강해요. 그래요. 진짜 이거 진짜 보시는 분들 꼭 한번 도전해 보세요. 진짜 아 한번 먹고 안 먹으면 되잖아요. 마음에 안 들면. 그렇죠. 그렇죠. 불안하면 또 할 필요 없어. 이렇게 한 번에 랩하러 나왔는데 투리라차. 이야. 이야. 그 음악하는 건 똑같고 음악하는 사람이고 운동하는 사람이고 스트레이키즈고 하는 건 똑같은데 그 하는 그 장르가 다르다 해야 되나? 박리식도 좀 다르고. 맞아. 그 운동에 집착은 창빈이 형이 엄청 심한 편이고 한이 형은 이제 몸이 피곤하거나 그러면은 이제 조금씩 쉬어가면서 하는 편인데 창빈이 형은 몸이 피곤해도 운동은 절대 빼지 못한다. 약간 이런 주의여가지고 나는 끝까지 간다. 모든 걸 털어버린다. 그치. 그러니까 끝까지 간다라는 마음으로 헬스장을 가는 사람이고 한이도 어느 정도 털었으면 됐다라는 성격이지만 나랑 같이 하면서 좀 무리를 좀 많이 했죠. 그쵸. 같이 무리를 좀 많이 했죠. 아 근데 그 결과로 뭐 몸이 많이 좋아졌고 그랬으니까. 근데 지금 왜 안 하고 있냐? 흥미가 식었어요. 아 그러면 알죠. 저 흥미 식은 저는 아예 안 하는 거 맞긴 한데 운동에 대한 흥미가 식었다는 건 제가 이해를 절대 못하죠. 그냥 내가 워낙 이제 너무 말랐으니까 그쵸. 그냥 그 컴플렉스를 이기고자 했던 게 운동이었는데 어느 정도 그 목표치를 달성했고 그치. 근데 내가 어느 순간 이게 돼버린 거야. 내가 어느 순간 작업보다 운동을 더 열심히 하고 있는 거야. 왜냐면 나는 내가 너무 만들고 싶은 게 많은데 너 몇 개 정도 만들어놨어. 근데 녹음을 안 해. 근데 왜냐면 이거 끝나고 운동을 가야 내가 그 다음날 무리를 안 하고 갈 수가 있어. 약간 그런 강박이 생겨버리니까 운동이 1등이고 음악이 뒷전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난 그거에서 현타가 확 갑자기 왔어. 그래서 맞아. 그래서 갑자기 운동에 대해서 흥미가 확 떨어지고 아 일단 몸 키우는 것도 정말 좋고 스테이분들의 반응도 너무 좋지만 일단 나는 음악이 더 좋은 것 같다. 지금은 음악이 더 좋은 것 같아서. 맞지. 왜냐면 내가 이 영감의 원천이 언제 마를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걸 다 쓰고 운동한다 해도 늦지 않을 것 같거든 나는. 아, 그래서 맞아요. 지금은 음악이 또 열정하고 음악이 또 안 나올 때 그때 또 운동은 다시 시작하지 않을까 싶어. 다 핑계예요. 다 핑계예요. 네. 핑계예요. 핑계. 운동 싫어요. 아, 뭔 말인지 알아요. 저도 최근에 그랬어요.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잡다가 이번 일주일을 망했어요. 몸이 진짜 녹아 내리더라고요. 진짜로. 새벽 4시에 작업실을 갔다가 아침 8시에 들어가서 2시간 자고 스케줄을 가고 막 이런 식으로 살았어요. 못해 그거. 그거를 하루에 하나만 해야겠더라고. 앞에 스케줄이 있으니까 밤에는 둘 중에 하나만 해야겠더라고. 근데 너가 맞는 선택을 한 거야. 건강하게는 확실히 그게 훨씬 나아. 더럽게 시끄럽지. 정신이 없어. 내가 숙소에 있으면 창빈, 한, 찬 이렇게 딱 이렇게 형들 세 명이서 이렇게 딱 앉아 그 밥을 먹고 있어. 이렇게 보잖아. 그러면 진짜 너무 시끄러워. 한지성은 막 일어나서 막 액션하고 창빈이 형은 막 소리 지르고 시끄러워 죽겠어. 그냥 싸울 때도 시끄럽고 그냥 뭐 의견 안 맞거나 아니면 뭐 지성이가 좀 약간 이렇게 좀 약간 캄다운 못했을 때 이렇게 지성이 흥분하면 말이 막 나오는 스타일이라 창빈이 형은 되게 그 형도 것도... 근데 그 형도 이제 그 그치. 흥분한 모습을 보고 자기가 흥분하기 시작하면 맞아. 창빈이 형도 진짜 걷잡을 수 없는 황소가 돼버리는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그냥 둘이서 그냥 아주 그냥 둘이 많이 싸웠지. 치고받고 싸웠지 진짜. 그 스타일이 너무 달라요. 일단 그 성격이 너무 다르고 그 선 넘지 않게 이제 많이 신경 쓰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안 싸운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하냐? 잘 왔어. 야, 너한테 언제 오면
엄했나? 아닌 것 아니다 라는 걸 강인하게 말하는 스타일이지 절대 혼내는 스타일은 아니야. 너 이거 잘못했어 안 했어가 아니고 야 이건 아니지 라고 말하는 스타일인데 나는 왜 상처를 받냐면 일단 얘기해줘. 피곤하거나 그럴 때 말투가 무서워. 이거 내가 잘못 건드리면 터질 것 같아. 가끔 예민할 때 무섭다. 요즘 들어 에피소드 있어? 요즘 들어 에피소드? 난 어제. 어제? 어제 딱 어제. 아 내가 어제 피곤했지. 맞아 나 어제 녹아내렸지. 짜증내거나 그런 건 아닌데 내가 일부러 막 치대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많이 웃겨주긴 했는데 아, 많이 치대고 아, 그래가지고 네가 나 때문에 이렇게 한 거구나. 그래서 나 형 그냥 누워있을 때 아무 말도 안 했잖아. 그리고 살짝 일어나면 막 까불고 그랬잖아. 아 이런 거 들으면 참 진짜 맞아요. 상대방이 바라보는 나 스스로를 못 되돌아본다니까. 그러니까 눈물이 좀 많고. 내가? 네. 그런가? 너 눈물 저한테 제 앞에서 많이 울었어요. 내가 울 때 뿌잉 울거든요. 아 진짜 이렇게 오잖아. 이렇게 맞아. 이렇게 오잖아. 진짜 뿌잉 우는데 그럴 때 보면은 진짜 귀엽죠. 그러니까 어이가 없어요. 당황하잖아요. 뭘 잘했다고 울어. 근데 아 왜 울지. 아 씨 미안해지고 막 괜히 나 스스로가 막 너무 내가 너무 그랬나 하면서 막 내가 그때 얘 계산해. 우는 것도 이제 화났으니까 나 울어야지 약간 자, 이런 느낌이야. 뇌에서 신호를 보내. 울어. 울어. 아. 약간 그런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단 것 막 먹을 때 되게 귀여워요. 단 거 막 챙겨가지고 단 거 막 먹고 막 여기 입에 묻히고 아 근데 나는 나 급치려고 해도 이게 먹고 나면 그냥 생각이 뻥 아 맛있었다 하고 어 그래 이런 거는 되게 단순하게 살아요. 저는 되게 복잡한 스타일인데 너 되게 단순하게 잘 생각하고 이런 상황에서 막 어디 휘둘리지 않고 너랑 얘기를 하다 보면은 생각보다 내가 복잡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약간 솔루션이 다 간단해. 그런 부분들에서 좀 좋은 점을 배우죠 제 입장에서는. 아우 요즘은 뭐 둘 다 되게 거의... 과묵해졌어. 좀 생각 되게 많았어. 작년 올해 사이에 되게 진중해졌어 훨씬 더. 근데 장난칠 때는 더 쳐. 맞아. 옛날에 갭이 이 정도였으면 지금은 하늘과 땅 차이? 진짜 안 싸울 것 같아 이제 앞으로. 너무 둘이 이제는... 의견 조율을 잘해가지고 네, 이제는 맞아. 서로를 너무 이제... 잘 알고 있어서 싸우는 일이 거의 없을 것 같아. 나 근데 솔직히 말해서 창빈이 형 춤추는 거 좀 놀랐어. 거기 같은 거 참 느낌을 잘 살리는 것 같아. 형 그 놀리는 거 아니야 진짜. 무거운 느낌이 진짜 좋아. 나도 알아. 그러니까 옛날에는 정말 말라졌잖아. 우리 둘 다 말라졌잖아. 항상 우리 그거였지. 대칭이었지. 어 통통 튀는 그런 거 있잖아. 맞아, 맞아. 근데 형이 뭔가 빵빵빵 하니까 아 이게 운동이 중요하긴 하더라고요 진짜로. 그러니까 한이랑 저랑 춤 스타일이 완전 딱 정반대인 것 같아요. 그치. 옛날 연습생 때는 똑같았어요. 비슷했지. 진짜 비슷했고 항상 대칭 날개. 우리가 항상 날개 역할을 했었거든요. 맞아, 맞아, 맞아. 지금은 한이는 제가 못 따라해요. 그 빠름과 그런 느낌들. 선이 이쁘고 되게 날렵한 그런 스타일인데 저는 그러지 않거든. 뭉툭하잖아요 선도 그렇고. 그래서 느낌이 좀 무겁고 대신 힘있지. 파워. 네. 그러니까 조금 끈적이고 그러니까 그런 게 있죠. 맞아. 그래서 끈적여. 둘이 진짜 스타일이 다른데 그래서 제가 못하는 걸 얘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곡마다 좀 어울리는 게 다른 것 같아요. 맞아, 춤적인 맞아. 것도 그렇고. 연습생 때 핫이슈였던 창빈이랑 한이 랩 배틀. 근데 그때 이제 창빈 형이 프리스타일에 좀 약해가지고. 맞아 맞아 프리스타일 했었구나. 아니야 프리스타일에 천재였어. 프리스타일 진짜 잘하지. 걔는 그 순발력이 오, 미쳤어. 형 개인 작업에서 가사가 안 나오면 그래도 끝까지 쓰는 편이잖아. 아 그, 웬만하면 그렇지. 그리고 가사 같은 것도 되게 펀치라인 같은 거 뭔가 아이디어적인 거 굉장히 많이 생각하려고 그러고 나는 근데 진짜 번뜩이는 거 없으면 그냥 쓴단 말이야. 그래서 너무 즉흥적으로 써가지고 이게 깊이가 다를 때가 있어. 같은 곡이라도 가사의 깊이가. 아 근데 그게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어. 부럽지. 왜냐면 내가 혼자 개인곡을 쓰면 그 전 그 곡 내용의 자체가 내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가벼워질 때가 있거든. 그래서 가사를 한두 번 세네 번 갈아치운 적도 굉장히 많아. 그리고 그 아이디어가 진짜 부러워. 아니 그러니까 막 엘리베이터라든지 뭐 노이즈라든지 소리꾼이라든지 굉장히 독특한 키워드들도 형이 진짜 많이 찾아냈잖아. 뭐 애들 얘기하는 거 보면 뭐 지성이 천재다 뭐 비하인드에서 지성이 천재다 뭐 이러는데 나는 형이 천재 같아. 나도 나야 천재 같아. 장난이고 아니 장난이고 개인적으로 이제 무대적인 걸로 봤을 때는 너는 많은 걸 소화할 수 있어. 약간 그런 부분이 참 부럽지. 표정도 다양하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어울리는 무대적인 그런 스타일이 있는데 나는 이제 우리가 또 아이돌이고 뭐 다양한 컨셉들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너한테 본받는 게 좀 많아. 그 무대적인 모니터 하면서
그냥 넌 손동작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자잘한데 그게 가사에 다 잘 맞고 이런 것들이 즉흥적으로 잘 나온단 말이야. 이런 건 잘 안 짜잖아. 그런 게 프리스타일이거든요. 제스처 같은 것도. 나도 옛날에 되게 잘 나왔다. 내가 말라서 이런 게 잘 어울리는 거지. 형은 무겁게 빡빡빡 이러고 꽂는 게 훨씬 멋있지. 그래. 그래. 아니야. 근데 가끔가다 그런 게 필요할 때가 있어. 아 나도 저런 거 좀 필요한데. 필요한데 하면서도 그러니까 또 해보면은 나랑 또 안 어울리고 나면서 조금 그런 것들이 너 덕분에 좀 도전을 하게 되는 그런 게 있지. 사실 팀 내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표정이나 그런 무대 위에서 날아다닌다는 느낌을 제일 주는 거는 한이에요. 한이라고 생각을 해. 고맙다. 창빈이는 응. 나보다 형 같을 때도 많아. 응, 창빈이는 형보다 형이죠. 아 그래? 아니, 창빈이 형은 진짜 약간 형 같고 지성이 그냥 계속 동생 같다고 그냥 뭐 걔는 뭐 차 창빈이 형 옆에 있던 누구 옆에 있던 그냥. 그냥 애 같은데 약간 자꾸 지가 어른스러워지고 싶어해. 보면서 그냥 아 귀엽다 귀여워 약간 이런 느낌이라 창빈 형도 아마 한일 그렇게 바라보지 않을까. 네, 뭔가 이렇게 어른스러워지고 싶은데 그게 티가 나요. 지성이는 속 보이는 애예요. 속 보이는 속이 시커멓지. 속의 색깔을 말씀드리지 않을게. 오케이. 지성이는 뭐 의도도 뚜렷하게 보이고 맞아. 속도 뚜렷하게 보이고 좀 투명하죠 애가. 근데 또 그것도 있어. 방금 현재 말한 것처럼 한이가 진짜 그런 애 같은 모습 진짜 많이 돼. 심지어 옛날에는 더 심했잖아. 맞아 맞아 맞아. 근데 지금은 예전에 비해 엄청 성숙해진 건데 그 성숙해진 것도 사실 창빈이 역할이 꽤나 컸던 것 같아. 창빈이도 많이 이제 그치, 그치. 한이를 이제 이것저것 알려주기도 했고 그랬으니까. 예전에는 되게 그냥 마냥 동생 같았다. 지금은 그러니까 마냥 동생은 아니야. 또 형 같을 때도 있고 친구 같을 때도 있고 전에는 뭔가 내가 잡아야 돼 얘를 잡아야 될 것 같은 동생 중 한 명이었다. 근데 지금은 나도 제대로 뭐 하는 거 뭐 없는데 내가 뭐 잡아 약간 이런 느낌이고. 그리고 너가 좀 영리해. 영리해가지고 사랑받을 줄 알아. 그리고 생각보다 제 사랑을 별로 갈구하지 않아. 맞아. 별로 갈구하지 않아. 왜? 어차피 사랑 많이 받으니까 주변에서 많이 사람 주변 사람들 꼬이는 스타일이야 너도. 네가 그런 걸 좀 피곤해 할 하는 스타일이지만 팬이한테 되게 가혹해. 맞아. 팬이한테 되게 냉정해. 맞아. 약간 사촌 동생 대하듯이 대하고 한이 형한테는 친동생 대하듯이 대하고. 내가 그 책이나 봤던 것 같은데 어떤 콘텐츠에서 창빈이가 아, 너 진짜 안기가 좀 그래서 그래 아니야? 이거 뭐지? 맞아 맞아 맞아. 뭐 있었는데? 이거 옛날이야 생각보다. 이거 언제였지? 아 이거 나 이거 책이나 이거 들었는데 그래서 아 어 이런 게 있었다고? 달라진 게 없긴 해 사실. 옛날에 그냥 왜 안 안아주냐 그냥 섭섭했다라고 말했냐면은 그냥 나 멤버들한테 모두에게 관심을 받고 싶었던 거야 그냥. 너 우리 팀이랑 있을 땐 이야. 팀이랑 있을 땐 이지. 항상 멤버들 중간에서 내가 앞에서 막 웃기는 거 좋아하고 그러니까 모두가 날 사랑해야 돼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 다른 형들을 막 나도 안아주고 내가 안아주고 그런데 이 형만 안아주는 거야. 그래서 그냥 그게 너 내가 피하면 진짜 널 싫어하는 줄 알았구나. 아 그때는 오기였지. 오냐 한번 끝까지 해보자 그거였지. 내가 방송에 말했는데도 안 할까? 약간 요런 그러니까 머리 쓴 거지 그때는. 막 그때는 사랑을 많이 갈구하던 시기였어 내가. 단체 생활이 너무 흥미롭고 재밌다 보니까 이곳에서 나도 뭔가 중심의 어떤 한 부분이 되고 싶어서 그냥 그때는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 지금 중심 됐지. 그런 분위기 메이커도 되고. 아 일단 얼굴로는 내가 다 씹어먹었으니까. 그치. 씹어먹었지. 한이가 관심 받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오 그래? 아니 그러니까 자기가 텐션 올라가지고 예 이럴 때는 관심 받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 근데 평소에는 관심 받는 거를 약간 귀찮아하지. 지 방에 있는데 관심 주면은 귀찮아. 약간 쌍쌍바 같아요. 쌍쌍바인데 어느 날에는 여기가 좀 더 많고 어느 날에는 이쪽이 좀 더 많고 그쵸. 이런 쌍쌍바. 다 형제 같긴 한데 그 둘이 특히나 더. 근데 그 둘만 붙여놓긴 애매해. 거기에 한 명이 더 있어야 돼. 두 형제가 아니고 삼형제야 내가 봤을 때. 아니. 그래야 완성. 쌍쌍바 맞아. 쌍쌍바 맞아. 쌍쌍바 맞아. 그리고 저희 방에서 한이와 창빈이는 무슨 관계다 하면 그렇게 대답을 하잖아. 그렇지. 그럼 우리가 한번 유추해서 한번 대답해보자. 우린 무슨 관계일까? 찬이 형이 멤버들한테 진짜 형제 같아요, 가족 같아요 이러면 진짜 안 오글거리거든. 뭔가 마음에 와 다 그러면. 아 얘랑 근데 진짜 못하겠어요 진짜. 형이랑 같이 있는데 우린 진짜 형제 같아 이런 거 하기 진짜 너무 오글거려 내가. 기다려봐. 아 뭐라고 해야 되냐. 그래서 머리에 떠오르는 건 형제밖에 없어. 근데 지금 다른 걸로 제발 표현하고 싶어. 떡이 지금 가래떡이랑 꿀 할까? 이거 어때? 뭐? 식혜랑 떡. 식혜랑? 둘 다 주 종류는 쌀이야. 둘 다 노래를 해. 근데 나는 좀 가볍게 둥둥 떠다니는 느낌이고 찐득하게 뭔가를
하는 떡과 쌀? 어, 아니 떡과 식혜. 아, 떡과 식혜. 어때? 나쁘지 않은데? 떡과 식혜입니다 저희는. 식혜떡. 와 찜질방 땡긴다. 어 그러니까 찜질방 가고 싶다. 진짜 안 간 지 오래됐는데. 자 사연 찍고 끝내자. 응. 하나 둘 셋. 아 진짜 옆에서 이런 거 하는데 진짜 싫다 형 진짜. 아니 서로 이러고 있는데 너무 싫어. 얼마나 싫어요. 자 하나 둘 셋. 나 이거 좀 먹고 갈게. 야 네가 앞에서 쓰는데 얼굴을 두 빼버리면 내가 뒤에는 의미가 없어. 둘 다 비슷해 얼굴 크기는. 해봐. 이 정도 나와야지. 투키즈룸 창빈 한.